여기서 운동 좀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사람들이 꽤 있네. 아,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. 시큐리티 아저씨가 자꾸 인사하시네. 아침에 얘기를 좀 많이 나눠가지고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, 시큐리티 아저씨가. 지금 아까 운동하러 했던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여기가 그기보다 사람이 없어. 여기서 이렇게 돗자리를 좀 펴고 좀 운동 좀 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오늘 쉬어야 되겠네. 어차피 쇼핑몰이 다 보니까 문을 닫아가지고 갈 데가 없네요. 저 앞에 산페드로 요새가 보이는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펴고 지금 여기서 운동을 좀 해보려고요. 여기서 네, 너무나 이렇게 간단하게 운동을 좀 갑자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데, 사람이 너무 많으면 조금 쪽팔리는데, 이렇게 빠른 동작으로 했는데 원래 되게 천천히 해야 돼요. 요가라서 한 동작을 거의 뭐 한 몇 번씩 해야 되노? 한 2-3분? 2-3분씩 동작으로 치면 한 동작으로 오른쪽 왼쪽 해가 2-3분씩이니까 한 5-6분 정도 해야 돼요. 이렇게 다 하고 나면 한 앉아서 엎드려서 하는 자세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고 나면 거의 한 45분이나 50분 가까이 걸리거든요. 지금 운동을 다 마치고 좀 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배낭여행 다니면서 무리하게 돌아다니다가 괜히 몸 상하지 마시고 운동도 해가면서 충분히 휴식도 취해가면서 그렇게 여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건강이 뭐 뭐니 해도 뭐 돈이고 뭐고 뭐 명예고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아무리 좋은 여행지 가도 아프면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최대한 편안하게 여행지에서 좀 운동도 하고 또 먹는 것도 너무 외식을 많이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무래도 밖에서 파는 음식들이 조미료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들어가니까
제 같은 경우는 위가 안 좋아서 나이도 뭐 많긴 하지만 위가 안 좋아서 탄수화물도 지금 거의 못 먹고 있거든요. 젊으신 분들도 아마 나이 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라도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음식도 좀 주의해서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